야, 이 녀석이 정말 어 상사가 시키면 어 네 하고 하면 되지? 어? 에이 부하 직원이 어 그 귀여운 부하 직원이 그 한번 어렵다는데 상사가 한번쯤 눈 감고 해줄 수도 있지? 야, 내가 저번에 그렇게 해서 어 그 뭐야 염라 대왕님한테 말했다가 나 젖터지게 얻어먹고 어 너 옆에서 웃고 있었잖아. 이번 네가 얘기. 아 이러면 안 웃을게요. 그러면 그 아, 어차피 한 번 한 거 두 번이 어렵나? 처음이 어려운 거지. 야, 시끄럽게 네가 해. 빨리 올라가. 아이 진짜, 아이 진짜 너무하네. 이씨. 에이, 카메라 비켜. 이씨. 이 녀석들! 기름된 자사와 대태기 사자. 이 자식들은 저번에도 모자라서 이번에도 죽지 않은 죄 없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그 염라 대왕님. 맞아요, 얘가 그랬어요. 아니 뭘 들이야 이 자식들. 이게 도대체 한 번도 안 되고 몇 번째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식들, 이번에도 실수로 죄 없는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면 너희들의 모가지를 쳐서 영면을 시키도록 하겠다. 알겠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갑시다. 야, 염라 대장님이 염라 화났다. 그게 뭔 드립이야? 보자. 슈룩. 까비야 깝소. 슈룩. 자, 차트님 배고프고 이거 사진님. 자, 오늘 날짜가 2018년 8월 21일. 자, 오늘 대륙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요. 이 명부에 보니까. 아, 이렇게 많으면은 꼭 우리들은 덤벙대서 실수한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염라 대왕님한테도 혼났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데려와 봅시다. 그래, 혼자 다녀와. 에이, 혼자라니 같이 가야지 이 사자가. 자, 아무튼 갑니다. 자, 슈, 아브라, 캐다브라, 슈. 오, 생겼다. 오, 언제 봐도 신기하단 말이야. 그럼요. 자, 갑시다. 자, 렛츠고! 렛츠고라! 쳐! 하, 역시 이승희 냄새는 언제나 맡아도 낯설군. 어디다가 반말이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혼잣말이거든요? 그 무게 좀 잡아봤어요. 그래. 자, 일단은 네. 오늘 명부에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을 꼭 데리고 가야 된다고. 야, 좋아. 오늘은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 저승으로 가게 될까. 참 불쌍하구만. 자, 가자. 자, 그래, 가자. 반말 한번 해봤다. 아이고, 오랜만에 그 경로당에서 장기 좀 눈다고 하니까 이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만. 아이, 늦었네, 늦었어. 아이, 빨리 자야 돼. 아이, 늦었어. 아이, 진짜 이 동네가 맞다니까요. 사실이야. 진짜야. 진짜라니까요. 이번에도 또 길 잘못 들어가지고 또 잘못 본 거 아니야? 어? 아니에요. 내가 이 낯으로 여기 확실해요. 내가 다 알아봤어. 이 동네가 맞아요. 확실하다 이거지. 아, 그럼요. 이게 내가 눈이 침침해서 이게 뭐야 이게 그 저승사장과 뭔가는 그 닮은 청년들이 이거 두 명이 보이네. 이게 잘못 본 건가 이게? 잘못 본 거겠죠. 집으로 가야겠어. 아이, 할머! 할머! 할머니 없어! 그보다도 이게 저승사자가 보인다는 내가 벌써 이렇게 죽을 나이가 됐다는 거야? 이거 무서워서 내가 이거 잠을 못 자겠어. 이렇게 누워도 내가 잠에 막... 저 사장님 이쪽으로 와요. 이쪽. 자, 보자. 어디 있는 거야? 그래, 여기다. 여기. 자, 사장님 봐봐요. 여기 책에서 보면 이름 이수건, 나이 100세. 사유는 나이가 들어 침대에서 편안하게 저승으로 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소도 여기 맞아요. 확실하지 이번엔. 진짜라니까 그러네. 그러면은 빨리 처리하고 우리도 빨리 쉬자고. 들어가자. 알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자, 들어가자. 좋아요. 아, 지금 자고 있나?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깨우겠습니다. 그래. 자,
자, 사장님, 그 이렇게 데려가는 법 아시죠? 이럴 때 말이에요. 이름을 세 번 부르면 저 깨어나게 돼 있어요. 자, 부를게요. 자, 이수건. 누가 불렀어? 누구야? 할머니야? 뭐야? 누구야? 할아버지, 정말 안타깝게 됐지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내 생을 마감했어?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승사자입니다. 너희가 무엇이요? 아까 봤던 그 저승사자 녀석들 아니요? 그렇습니다. 자, 이수건씨 맞으시죠? 맞긴 맞는데 무슨 일이야? 나 아직 안 죽었어! 죽었어! 당신 세유가 나이가 들어 침대에서 편안하게 저승으로 감 입니다. 이거 침대 아니야, 이거! 침대 아니야! 그리고 당시의 나이든 100세 오래 사셨지 않습니까? 맞아, 100세? 오래 살았네. 아, 100세 100세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100세 아니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 사람 진짜 보니까 뭔가 100세 치고는 얼굴에 주름이 없어. 100세 아니요. 주름이 없어. 아니야. 네. 잘 봐봐. 저 네. 할아버지 눈빛을 봐. 저건 죽기 직전의 눈빛이야. 빨리 데려가. 맞아. 눈깔이 회색이야. 따라오세요, 할아버지. 갑시다. 살았어. 안 돼. 안녕하세요. 빨리 와. 아버지가 어딜 거짓말을. 내가 차사 몇 년째인 줄 알아? 저승사자. 아니야. 최고입니다.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저희 바쁘니까.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굶고 100살 치고 너무 느려. 아니야. 빨리 와. 아니야. 가자. 아니야. 안 돼. 나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정말이 할아버지가 왜 이래요? 안 갈게요. 아니 할아버지. 응? 아니 할아버지 왜 거기서 누워 계세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밤이 늦었는데. 아 살려줘.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날 끌고 가려고요. 뭐 이상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양쪽. 무슨 소리지? 사장님. 왜 그래? 아니 그 죽은 사람이 아니면은. 이 사람은 산 사람인 것 같은데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생 사람이 보는 거 보면? 사장님! 도망가! 빠스러! 자식들 어디가! 아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길래 이렇게 야밤에 이렇게 소동이에요? 아니 그 이상한 녀석들이 그 날 죽이려고 했어! 잡아야 돼! 이상한 녀석들 누군데요? 아이 거기서! 거기서! 아니야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나? 야방에 무슨 일이래? 사장님 여기입니다. 여기가 진짜 이수건 씨의 집인 것 같아요. 이 녀석도 길을 잃었었구만. 이 집이잖아! 아이 이 사람 딱 봐도 100살이네. 이수건 씨 맞고. 그래 이 사람 빨리 데려가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건. 슝. 좋았어요. 전국으로 자, 갔구만. 이제 영혼을 회수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그래. 아유. 다음에는 누굴 데리러 가야 되나.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 줄이야. 사장님! 아 정말 이 녀석 뭐야? 이름이 킹왕짱 진흙대? 이 녀석부터 지옥으로 데려가지 마. 너 두고 봐라. 게임하지 말고 제발 좀 들어봐요. 아이 왜 그래 귀찮게 해. 나 지금 싸워야 돼 우리 팀이랑. 아이 진짜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아이 무슨 일인데? 이 사람이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훌륭한 가장인데 이 사람이 오늘 퇴근하다가 저녁에 교통사고로 그만 목숨을 잃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구만. 하지만 뭐 어쩌겠어. 우리 일이 이런 사람들 데려오는 건데. 저희 일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아쉽네요 그냥. 그래 빨리 재배해서 그 사람을 데리러 오자. 그래요. 아 맞다. 근데 예?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아 보니까 이녀맨이라고 하던데요. 뭐야? 이녀맨? 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구만. 뭐 아무튼
일단 일할 일이나 하러 갑시다. 야, 가자. 가죠. 여기가 이예멘 씨가 죽는 장소인가? 굉장히 마음 아픈 곳이 되겠군요. 에이, 어쩔 수 있나? 운명이란 건 말이야, 바뀔 수가 없어요. 뭐 누가 도와준다면 몰라도 그럴 사람도 없고 말이죠. 에, 맞아. 어차피 이예멘 씨가 외쪽으로 지나갈 테니까 여기서 저녁까지 기다리죠, 사장님. 그래, 그래, 여기서 기다리면서 바로 이예멘 씨가 죽으면은 영혼을 회수해 가자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드디어 회사 일 끝나버렸구만. 아유, 벌써 밤늦게가 됐네. 아, 오늘 요루루 생일인데, 우리 딸아이 생일인데 오늘 회사가 늦게 끝나서 이거 어쩐담. 아휴, 요루루가 많이 화났겠는걸. 띠리리링 띠리리링. 어? 어? 우리 와이프잖아? 아, 여보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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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미안해 진짜. 아유, 오늘 야근이라서. 아휴, 아, 당연히 알고 있지, 우리 요루루 딸이 생일인거. 선물은 샀냐고? 아, 아야, 당연히 샀지. 금방 갈게, 금방 갈게. 좀만 기다려. 요루루 많이 화났지? 금방 갈게. 뚝. 아, 이거 우리 딸이 많이 화난 것 같은데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유, 그나저나 생일 선물은 어쩌지? 아유. 때마침 여기 인형 파는 곳이잖아. 아, 인형 하나 사시겠어요? 아, 어떤 인형을 사야지 우리 딸이 좋아할까? 가운데 있는 토끼 인형 좋겠다. 이거 토끼 인형으로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 딸이 많이 좋아하겠는데. 빨리 집에 가야겠다. 사장님, 오늘 저 잉여맨 씨 딸이 생일인 것 같은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에헤이, 세상에 그렇게 다 불쌍한 사람 살려주면 말이야, 저승에 올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인형을 요루루한테 보여준다면 아주 좋아하겠지. 오늘 요루루의 생일이니까 빨리 집에 가야겠다. 차가 오는데, 아, 이유미 씨 거의 다 왔고. 에이, 아, 뭐야, 사장님, 진짜 죄송합니다! 이유미 씨, 스톱! 스톱! 누구세요, 누구세요? 됐다. 아니에요. 그렇게 갈게, 가세요. 죄송합니다. 아이,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뭐야? 아이, 뭐야, 이상한 사람이 내 앞으로 가로막아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죄송합니다. 아이,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못 받는걸.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어차피 염라대왕님한테 이미 찍힌 거 한 번만 더 혼나면 되지 뭐. 가자. 네, 감사합니다. 돌아갑시다. 훌쩍.